고려 고종 때 경상도 지역에 오누이가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딸은 이미 출가를 하였지만 아들은 철부지 어린애여서 아버지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얼마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언장을 확인해보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딸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두루마기 한 벌과 신 한 켤레, 갓 한 개, 그리고 종이 한 묶음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딸은 어린 동생이 불쌍해서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으나 그건 잠시뿐이었고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시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들은 추워도 들어갈 집이 없었고 배가 고파도 밥을 지어 먹을 쌀조차 없어 졸지에 의지할 데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곤 했는데 한 동네에 사는 노인이 소년에게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제법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은 다 어떻게 되었길래 어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소년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모든 재산은 누이가 다 가져갔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원통하여 눈물만 펑펑 쏟았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노인은 매우 놀라워하며 자초지종을 자세히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얘야, 그렇게 울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가고 너도 돌보지 않는 내 누이가 괘씸하구나. 당장 관청에 송사를 해야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송사에 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노인의 도움으로 소년은 관청에 송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장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소년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을의 사또가 바뀔 때마다 소년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그때마다 사또들은 누이가 내놓은 유언장을 읽어보고는 오히려 소년을 나무라기까지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소송에 계속 패하자 소년은 지치고 희망을 잃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고 문전걸식을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손변이라는 관리가 그 고을의 안찰부사로 부임하였는데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손변이 고을에 부임했을 때 오누이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파다하게 퍼져 있어 이들을 불러 두 사람의 사정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누이는 여느 때처럼 품속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내 보이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변은 유언장을 훑어보더니 추상같이 호령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대개의 부모들이란 자식이 여릴지라도 그 사랑은 똑같은 법이거늘. 하물며 너희는 둘뿐이었는데도 너의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어린 소년과 누이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손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님은 다 뜻이 있었느니라. 모든 재산을 어린아들에게 물려주면 관리를 못해서 곧 망하게 될 것이므로 시집간 딸에게 그 재산을 물려준 것이다. 따라서 누이가 어버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넌 그 일을 충실히 행동하였느냐? 손변이 누이를 날카롭게 쏘아보자 누이는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하찮아 보여도 다 그만한 뜻이 있는 거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여나 누이가 동생을 잘 거두지 않았을 때 억울함을 상소하라고 상소할 때 필요한 두루마기 한 벌, 신 한 켤레, 갓 한 개, 그리고 상소장을 쓸 수 있는 종이 한 묶음을 남겨주어 암시를 해준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오누이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손변은 남매에게 재산을 반반씩 나누도록 명령했고 그 후 오누이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서로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고려는 조선보다 남녀의 사회적 지위가 균등한 나라였고 재산을 상속할 때도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게 원칙이었고 남편과 아내의 재산도 따로 구분되었습니다. 손변의 재판은 고려시대의 재산 상속에 관한 풍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